비보이. 이 앞선 경기는 아, 이 비보이 183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그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맥 빠진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쇼도일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를 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20번 21번 롱 오일인데요. 네. 예, 지금 인사이드 공략을 자신 있게 100%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 지금 예, 보이는 아, 것이 예, 기록표 나오죠. 비보이의 기록인데요. 자, 저렇게 12개가 연결됐을 때 퍼펙트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덱 퍼펙트 게임이 두 개 나왔거든. 그리스 선수와 미국 선수. 미국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면서 그 팀이 5인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번 대회 미국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동메달 둘의 기록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킴 인사이드 아주 끝자락에서 출발하죠. 자, 터치 찬스 아킴 꺾이면서 아 넘기 아 들어갔어요. 루크인으로 들어갔죠. 자, 지금 그 자 코치 지금 웃는 모습인데 지금 떨어지는 지점 스파트 공략 지점이 이미 예,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브루크린존으로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터키 장면 1, 2존으로 예. 스트라이크. 자, 뭐 이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12개를 정확하게 똑같이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행운도 따라줘야지 퍼펙트 게임도 나옵니다만은 자 비보이 여섯 번째 도전이죠.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 식스팩에 도전합니다. 비보이, 야 비보이. 자 아. 비보이 선수가 말이죠 기록에는 퍼펙트 게임 횟수가 28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 선수가 앞선 경기까지 이렇게 저희들 맥을 아주 그 놓고 있다가 자 지금 보시면 예, 6프레임까지 완벽한 퍼펙트 경기입니다. 네 지금 뭐 스트라이크 완벽한 100% 스트라이크 존. 정확한 스트라이크존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 아킴 선수 따라갈 만하면 도망가고 자, 그러나 아킴 선수 방법은 스트라이크 실수밖에 없습니다. 보베가에 도전합니다. 7프레임 네, 아킴 선수도 퍼펙트 게임 횟수가 15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포이즌 아이비 네. 네, 지금 그 아킴 선수는 네, 지금 그 약한 네. 예, 여러 가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예민한 선수 같습니다. 주위 환경에 약간의 그 자본까지도 신경을 쓰는 선수 같습니다만은 예, 마치 그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예, 쏠 때 말이죠. 네, 지금 방금 또 장면은 예, 약간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이겠어요. 제면을 걸고 올라오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예, 독일 아킴 선수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었습니다. 네, 자 비보이 퍼펙트 게임 28번의 기록 예, 독일의 아킴은 15번의 기록 자 최종 이 마지막 경기에서 만약에 퍼펙트 경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번 대회 아주 대미를 유종의 미를 장식하게 그렇습니다. 되겠는데요. 자 이번 대회 뭐 아주 어려워서 퍼펙트 게임이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보이 아주 숨죽이며 일곱 번째 프레임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비보이 아 비보이 자 정말 그 앞선 게임은 정말 저희들이 힘을 빠졌습니다만은 비보이가 다시 활력을 불어줍니다. 기사 회생했습니다. 예. 아 비보이 7번째 스트라이크 세븐팩 성공 장면입니다. 아 10개 들어갔거든요. 아 좌측에 핀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 점수 기록판 보십시오. 네, 아주 꽉 차있죠. 퍼펙트합니다. 자, 이 세계 선수권대 마지막 경기 파이널 경기에서 네. 에, 이 비보이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친다면 아주 멋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아킴 자스트라 아, 이렇게 되니까 7프레임에서의 아, 아깝습니다. 놓친 것이 아깝네요. 예, 예. 참 두 선수에게 아주 그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한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스트라이크. 아 참 아킴. 아킴 참 그 집중력이 돋보이는 선수. 네. 자 마스터즈 최종 결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스트라이크. 비보이. 아 비보이. 아하 대단합니다.
자, 비보이 지금 완벽한 스트라이크 존 10개 들어갔습니다만은 야, 지금 필리핀 선수도 보십시오. 아, 네. 야, 예. 자, 자, 지금 8프레임까지 예. 아주 퍼펙트한 스트라이크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요. 자, 뭐 이 독일 아킴 선수는 뭐 후회 할 것도 없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자, 뭐 이렇게 예, 아킴 선수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지금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아, 지금 관중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체 그 비보이 선수가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도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핀 스페어 네. 처리합니다. 자, 이번 대회 최종 마지막 경기 스페어 커버 장면. 네, 스페어. 자,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4개를 남겨뒀는데 네, 지금 모든 관중들은 네, 이 비보이 리베라 선수가 퍼펙트 경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네.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비보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보이 그러나 표정은 아주 차분합니다. 자, 스트라이크 연결하고 있는 비보이 리베라. 야, 비보이 대단합니다. 비보이 지금 분명 두툭해 들어갔습니다만은 자 끊기면서 들어오면 두툭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4번 핀이 튕겨져 나옵니다. 네. 하하서 비보이. 저희 MBC 볼링을 통해서 올 들어서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드린 네. 기록이 없는데요. 자, 이 세계 남자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드디어 퍼펙트가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킴의 10프레임 네, 스트라이크. 아, 아킴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에,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훌륭한 경기 펼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비보이 이번 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아, 대형 스타가 지금 MBC 볼링에서 지금 출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집에서 이 볼링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네. 아, 가슴이 졸이실까요? 자, 10프레임째 1투구 스트라이크 기록한 아킴. 자, 아킴 선수 뭐 참 대단합니다. 승부는 이미 갈라졌습니다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9분 핀을 남기는군요. 아, 완벽한 스트라이크 존. 그러나 9분 핀. 자, 아킴 선수에게 큰 박수를 저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승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전혀 동요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아주 묵묵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216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네, 관중으로부터 큰 박수와 피스를 울리고 네. 있는 아, 아킴 선수 자,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네. 아킴 선수 조국 독일에게 예, 맞서서 은메달을 선물하고 네. 자, 문제는 필리핀 비보이 금메달을 확보하고 이제는 더 퍼펙트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비보이 마지막 프레임. 자, 비보이 출발했습니다. 스트라이크.